다시 시작한 선보이즈는 에밋이 돌아왔다. 본인이 아직 그 통증이 어느 정도 있다고 해요. 하지만 오늘 경기에서 본인이 어느 정도 투입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네. 오늘 뭐 몇 분을 될지는 모르겠지만 보면서 잘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현민 빠르게 넘겨줬습니다. 에밋이 아. 선수들하고 호흡은 아직 안 맞춰봤어요. 솔직히 뭐 안 맞춰봤고 좀 걱정이 되지만은 아, 지금 3쿼터 막판부터는 지금 계속해서 좀 절대거리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. 저렇게 네. 다리를 절고 나면 아마 네. 경기 끝나고 아마 다음날 폭주가 더 있을 거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자 박수 해줬고 이현민의 빠른 패스 안드레 에밋 골밑에서 득점 성공. 다시 한번 긴 패스 에밋 씨 골밑에서 득점. 그리고 키가 짧죠.